그래서 잔소리 대신 우리의 지금 상황을 얘기해볼게, 내가. 어? 여기서 딱 끊어. 왜 끊냐? 여러분들이 졸았기 때문이야. 여러분들 다시 해요. 보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 네. 다음 주 수요일이 구평이죠. 수요일부터 우리 연구실은 비상체제로 돌입을 해요. 네. 오르세 연구실은 비상체제로. 수요일 날, 선생은 문제를 풀고 매가에 들어가서 해설 강의를 해. 그리고 총평을 찍어. 그럼 이제 새벽이 될 거야. 저녁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때 조교들은 각각 담당한 문항들을 쫙 풀어. 조교들은 같이 수요일에 쭉 컨텐츠 팀의 조교들 각각 배당해서 몇 문제씩 풀어. 그날 새벽에 끝나고 나면 선생님이 조교들을 대상으로 해설 강의를 할 거야. 각 문항의 포인트를 알려주는 거죠. 뭐가 출제됐는지. 뭐 끝나고 와서. 왜냐면 이날 촬영하는 건그 다음날 업로드가 될 테니까 얘들은 강의를 못 봐. 여러분들도 그 다음날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조교들에게 포인트를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 이때부터 목요일 저녁 6시 전까지, 4시까지네요. 오후 4시까지. 여기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이 해설 강의에서 들은 본인이 먼저 풀었고, 내가 해설 포인트를 알려줬고, 해설하면서 변형 포인트를 알려줄 거라. 조교들이 바로 즉각 인당 3문제씩 변형을 해. 그 포인트에 맞게. 그래서 오후 4시에 취합을 하고, 그래서 6시에 브리핑을 시작해서, 그 문제들을 브리핑할 때 문제가 한반 정도 변하거든요. 변형, 검수, 안 치는 것까지 목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이걸 해. 그래서 모의고사 한 회를 만들어. 그런 다음 금, 토, 이틀 동안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컨텐츠 팀 조교들이 같이 검수를 해. 그래서 토요일 밤에 수업 끝나고 마지막으로 오르세가 최종 검수를 한번 하고 일요일 날 우리는 이 천우신조, 구평 반영 천우신조를 시행할 거야. 모의고사 한 해가 수, 목, 금, 토, 딱 4일 만에 나오는 거죠. 작년에도 이렇게 해서 했어. 근데 작년에는 공통문항밖에 못했어. 근데 올해는 전 과목 다. 아예 기합 빼고. 기합 빼고 할수 있게끔 인력을 배치했어. 그래서 이때 우리는 구평 반영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졸면 되겠어, 안 되겠어? 정신 차려야죠. 구평을 기점으로 우리는 진짜 이제 날아가야 돼. 걷기를 제대로 배우고 폼을 배워서 시즌2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했다면 이제 날아가기 시작해야 돼. 구평 성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평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날아갈 수 있으려면 구평 직후부터가 엄청 중요해. 여기서부터 일요일까지, 구평 끝난 시점부터 일요일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공부할 거리가 제대로 나올 거냐, 방향성을 제대로 잡을 거냐가 결정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구평이 끝나고 뭘 해줘야 되는가? 자, 그걸 가르쳐 줄게요. 구평 후. 자, 이게 비상체제로 돌아가서 그 주에 찐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에 문제 몇개 교체해서 구평 반영. 우리는 그런 거안 한다. 30문제를 생으로 만든다. 구평 반영으로. 오케이? 진짜로 구평 끝나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모의고사를 풀기 위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는가? 구평 후, 시험이 끝나. 자, 시험 끝난 순간부터의 잔소리를 한번 해보자. 시험 끝! 그러면 핸드폰을 키지 마. 그대로 집에 가. 기사를 찾아보지 마. 난이도에 대해서 분석하지 마. 해설 강의 다떠 있어, 계속. 당일날 안 봐도 아무 문제 안 생겨. 당일날 해설 강의를 듣고 난이도가 어땠는지, 문제 출제 의도가 뭐였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강사가 아니잖아. 그걸 분석하는 사람은, 당일날 중요한 사람은 강사고,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왜 틀렸는지를 알아내야 돼. 집에 가서 밥을 먹어. 치킨 이런 거 먹지 말고 밥을 먹어. 아직 구평 안 끝난 거야. 밥을 먹어. 그리고 25분 정도 파워냅을 해. 자, 딱 25분이야. 더 자면 안 돼. 알겠습니까? 더 자면 푹 잔단 말이지. 그 다음날 눈 뜨면 새벽이야. 그러면 망하기 시작해. 절대 25분만 자야 돼. 알람 딱 맞춰놓고. 그때부터 구평처럼 다시 한번 긴장해서 2번. 자, 분명히 많은 문제들을 맞췄겠지만 그 사이 틀린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면 모든 전 과목 얘기하는 거야. 국어부터 다시 꺼내서. 그 틀린 문제들을 다시 푼다. 그래서 이때 컨디션이 좋아야 돼.
왜냐하면 이 틀린 문제가 결국은 세모가 되는지 끝끝내 X인지 그걸 구분해 줘야 돼. 반드시. 그래야 내가 왜이 문제를 틀렸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어. 이게 세모인지 X인지. 오케이? 6평 끝나고 상담할 때 굉장히 놀라웠던 건 채점마저 제대로 안돼 있는 사람도 있었어. 와, 그건 아니잖아. 거기서 뭘 하겠다는 거야, 그럼. 6평 이후에. 당일 채점, 당일 오답 정리. 그러면 X인 문항들은 끝끝내 못 푸는 거잖아. 그럼 그 다음날 반드시 해설 강의를 보고 왜 끝까지 X인지 이유를 찾아야 돼. 세모가 되는 건그 순간의 문제일 수 있지만 X인 건 내가 가지고 있는 허점일 수 있어. 개념적 허점이거나 이런 접근이거나 이런 난이도의 문제까지는 아직 못 푸는 걸수 있잖아. 그걸 극복하는 마지막 시간이 9평에서 수능까지 되겠지. 그게 어떤 파트인지, 어떤 유형의 문제인지 스스로 파악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세모인지 X인지 전 과목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풀어야 된다. 이때 역시 선입견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딱 끝나자마자 친구들이 뭐를 해? 야, 어쩌고 하잖아. 아, 이렇게 내가 지금 16행이 하도 떨리면 시끄러우면 아 하고 다니듯이 정말 귀를 막고 핸드폰 키지 말고 그대로 집에 가. 알겠죠? 이 정도 할수 있잖아. 그지? 이 정도 관리할 수 있잖아. 스스로를. 그래서 이거를 모든 과목 다 해본대.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시간 차가. 몇 개를 틀렸나에 따라서. 이거 오늘 하루 힘들겠다. 그러면 다음날도 하는 거죠. 괜찮아요. 다음날까지. 그러니까 절대 해설 강의를 보기 전에 혼자 하는 거야. 학원 가지 마세요. 알겠지? 이 9평날 그뭐 보충 강의로 들을 수 있는 강의 드릴 거고 대부분. 이날 수업 하루 안 듣는다고 세상 뒤집어지지 않아. 이날은 그 수업에서 얻는 것보다 이걸 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이 훨씬 너무 커. 기회비용 그럴 때 쓰는 말 맞아요? 어쨌든 그래.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 하고 그 다음날 쫙 확인을 해봐야 돼. X인 걸 절절히 기억해야 돼. 어디까지 풀고 안 풀렸는지. 끝까지 왜안 나왔는지. 이걸 아주 절절히. 바로 해서 보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요렇게 한 다음에. 3번. 그 다음날은 자유롭게 확인을 해라. 단 본인의 시험지에 아주 정확하게 처음 풀 때, 세모 칠 때, X인 것, 오답할 때,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런 다음 3번. 우리가 오늘이 무슨 요일? 토요일이라 했죠? 토요일에 수원투, 그러니까 공통문항에 대해서 전문항 분석과 플러스, 우리 6평에서도 했었어. 현장용으로 따로 하나 했었잖아. 이걸 또 여기서 할 텐데, 전문항 분석 플러스, 이때, 이 X와 세모의 원인을 대부분 알게 될 거야. 우리가 6평 끝나고도 그때 많은 부분 여러분들이 알게 됐고 성장을 했어. 근데 정말 이 순간에 많이 성장해. 이게 정통해서 너가 이래서 틀린 거야 라고 딱 맞는 그런 순간이거든, 이게. 그래서 이걸 하고 플러스, 여기서 주요 문항이 있겠지, 또 수험생을 유난히 괴롭힌 두세 문제가 있을 거야. 그거 유사 문항까지 제작해서 같이 할 거야. 오케이? 그리고 미적분은 온포인트를 할 거야. 미적분도 분석은 하는데, 플러스 여기는 유사문항이 아니라 온포인트를 그대로 진행할 거야. 왜냐면 이때 온포인트가 변곡점, 여러 가지 그래프 그리기, 오늘 숙제로 받아가는 거. 그거기 때문에 이건 해야 돼. 수능을 위해서 쭉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토요일 날 하면, 그러면 이 순간에 성장을 하겠죠. 뭔 말인지를 알아듣고 발전을 할 거야. 그리고 아, 이런 짓을 실전에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바뀐 상태에서 일요일 날 얘를 풀어보는 거. 어디 갔어? 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9평 후부터 후 작업에 9평 저녁부터 시작해서 이 일요일까지. 그리고 그 유사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문제. 진짜 유사 변형일 거야. 어떤 건 진짜 좋은 문제는 숫자만 바꿀 수도 있어. 근데 그 문제를 진짜 제대로 이제는 풀수 있는지 일요일 날 확인. 이게 천우신조야. 9평 반영 천우신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매우 좋을 거라고 나는 예상을 해. 이렇게 몰아쳐서 수십 명이 한꺼번에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일요일 날 천우신조를 볼때 9평과, 그 며칠 사이지만 9평과는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알겠어요? 그러니까 9평 후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걸 잘 하려면 9평 저녁에 여러분들이 세모와 X를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 알겠죠? 그리고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다시 싸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정말 많이 달라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리는
저기서 일요일 날딱 수업 끝나고 나면, 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기도 하겠지만, 해야 되는 일반적인 공부법을 알려주겠지만, 스스로 해야 되는 본인만의 특이성이 적용이 된 본인만의 공부가 추가되어야 되거든. 그걸 정확히 인지하려면 구평 이후 후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 저 때부터 있잖아? 저한 3, 4일의 작업. 저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 상태가 달라져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방향을 잡고 꺼리를 만들어서 나가는 사람과 진짜 이제 모르겠어 라고 주저앉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근데 그러지 않게 전자로 쭉 끌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커리어 하이는 항상 우리는 어디서? 수능에서.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으려면 9평 이후부터 정신 차려야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졸고 있을 때야, 지금. 에? 자, 정신 차려보세요. 오케이? 됐지? 자, 그럼 22번 마저 해볼까? 자, 여기. 여봐. 또 졸면 내가 또할 이야기를 오늘 보따리, 주머니 보따리 엄청 많아요. 보따리? 이야기 보따리, 주머니 보따리? 이야기 주머니 또는 이야기 보따리. 엄청 많아요. 저는 순간 꺼내서 이야기 해야 되는 타이밍이 언제일까? 아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딱 여기네. 이제 함께 했죠? 오케이. 자, 아까 9평 당일 얘기했잖아. 9평 이후부터 얘기했죠. 자, 9평 전부터. 9평 전날. 그리고 9평, D-Day. 에서 시험 끝날 때까지. 9평 전날. 어디에 집착하지 않는다? 맞춰보세요. 땡땡에 집착하지 않는다. 9평 전날. 수면에 집착하지 않는다. 수면에 집착하지 않는다. 오케이? 선배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잘본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돼. 못본 사람들은 핑계가 다양하거든. 그중에 아 잠을 못 자서. 근데 잘본 사람들한테 한번 이 데이터를 한번 물어봐. 잘 잤을 때랑 못 잤을 때 성적의 변화가 비례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걸. 성적이 인풋의 수면의 질이나 수면의 양, 그게 평소에는 분명히 지장이 있어. 어제 못 자면 오늘 공부가 잘안 돼. 근데 수능 날, 그 각성이 된그 달, 당일 날, 그날은 어제 자고 못 자고가 큰 영향을 안 줘. 한번 겪어봐. 코로나가 걸려서 엉망이어도 수능 날 최고점 받을 수 있어. 그날의 컨디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컨디션을 핑계로 댈순 있어. 내가 고3 때처럼. 그럴 순 있어. 근데 수면의 양과 질에 상관없다. 오케이? 그리고 웬만하면 9평 전날 못 자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9평 전날 잘 자. 푹 잤어. 자, 정신머리가 어떻게 되면 9평 전날 푹 자고 잘잘 수가 있어. 긴장을 하고 못 자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9평까지는 그렇다고 쳐. 근데 수능에선 진짜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수능 전날? 아, 나 어제 잘 자서 수능 날 아침에 딱 만나. 친구들한테 물어보잖아. 너 어제 잠 많이 잤어? 막 이렇게. 근데 난 깨우네. 나는 푹 자고 지금 아주 멀쩡해. 이렇게 말하면 이상한 거죠. 긴장도가 높고, 그래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자다가 몇번 깨고, 이게 정상이야. 아침에 먹었는데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 컨디션은 모두에게 공평한 컨디션이야. 나만 특별히 나쁜 게 아니라 그게 정상적인 컨디션이라, 수능날. 그러니까 수능날 대부분이 그런 컨디션으로 수능 보러 들어갈 텐데, 9평은 잘 자서 좀 괜찮았는데, 어제는 못 잤어. 그럼 되게 무섭거든요. 근데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렵단 말이지. 그리고 수능이 되기 전까지 본 모의고사들은 수면의 질에 성적이 약간은 영향을 받아. 근데 수능은 안 그래. 그거는 정말 잘본 사람들한테 그 전날 잘 잤냐, 푹 잤냐, 그럼 못잔 사람 되게 많아. 그래도 최고점 찍은 사람 굉장히 많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면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좀 못 자고 9평을 본 경험이 그때 못 잤어도 그 정도 봤는데 수능 전날 못 자도 별 상관없어. 라는 걸 스스로 판단하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시험 볼수 있다. 그래서 수면에 집착하지 않는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9평 날 1교시 시험을 보러 들어가기 전 교문 앞에까지. 자, 교문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이때 내려놓기를 한번 해봐야 돼. 굉장히 어려운 감정인데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인생에 몇번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국가대표 선수라서 올림픽에 4년마다 나갈 것도 아니잖아? 고시를 본다거나 큰 시험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직업을 갖지 않는 한
이걸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거 연습하고 나면 이후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상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강도는 좀 낮아지지만 결정적인 하루를 보내야 되는 순간들을 만나게 돼 있어. 그날에 의해 나의 입지가 달라진다거나 그 결정적인 하루에 의해 내 미래가 달라진다거나 비슷한 말이네요. 뭔가 중요한 하루가 다가왔을 때이 경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쭉 밀고 이겨낼 수 있단 말이야. 그 내려놓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구평 전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구평 아니면 세상 끝날 것처럼 노력해야 돼. 그건 중요해. 하지만 구평 당일에는 내려놓는 거야. 구평 성적으로 대학 갈거 아니니까.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대충 보란 얘기가 아니야. 이 교문 앞에서 내려놓으라는 건 굉장히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뜻이에요. 아주 정직한 마음. 내가 구평 전까지 공부한 만큼만 받겠다. 정직한 마음. 내 공부한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동그라미를 만들고 그것을 성적으로 받겠다. 공부한 만큼만. 그러면 늘 마음의 힘은 욕심에서 생기는 거거든. 내가 구평에서 수능까지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을 받을 만큼 공부를 안 했으면 불편하게 공부해야지 남은 시간을. 그러니까 구평 성적으로 그 다음 공부하는 기간 동안 조금 더 심적으로 편안하고 싶은 건 모두의 감정이야. 근데 그게 그럴 만한 사람이 있고 그럴지 못할 사람이 있어. 내가 공부한 것보다 더 받으려고 하면 그때 힘이 들어가는 거야. 딱 정직하게. 한 만큼만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 힘을 뺄수 있어. 왜냐면 한 만큼 주는 게이 세상 진리거든. 절대 더 주지, 덜 주지 않는 게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 힘 빼라는 건 빼야 하겠다. 한 만큼만 받을 거야. 알겠습니까? 정직하게. 깨끗하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볼 때는 정직하게 풀수 있는 것만큼 딱 풀겠어. 라고 들어갔으니까 이 시험지를 받았을 때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절대 시험지를 넘겨보지 않는다. 뒤로 넘겨본다는 건그 이유가 뭘까? 풀수 있는 문제가 나왔나? 어려워 보이는데? 또는 쉬워 보이는데? 그럼 어쩔 거야?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뒤에 있는 문제를 딱 보는 순간부터 1번부터 말이야. 계속 귀신처럼 그 문제가 따라다닌다고. 그 문제를 내가 풀수 있을까? 빨리 풀고 뒤에 어려워 보이는데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이런 쓸데없는 감정으로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 얘가 뭔 말을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얘에 맞는 처방을 꺼낼 수 있어. 얘가 나가고 나면 그 다음 사람에게 완전히 집중해서 들어가야 돼. 근데 이 사람이랑 하면서 좀 이따가 들어올 사람을 생각하고 이러면 반드시 여기서 미스가 나게 돼 있어. 반드시 실수가 일어나. 그러니까 뒤에 있는 문제를 먼저 보지 않는 것, 그것도 정직함 중에 하나야. 그래서 한 문제를 딱 만나면 1번 하나를 딱 1번과 오롯이 단독으로 만나야 돼. 쫙 들어갔다가 끊어. 나와. 1번 맞췄다. 2번 쭉 들어갔다가 나와. 맞췄다.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오롯이 그 문제만 만나고 빠져나와야 돼. 알겠죠? 그 문제 풀때 다음 문제를 생각하거나 뒤에 미리 본 문제를 생각하거나 전 시간에 못본거 생각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잘본거 생각해도 평정심을 잃어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직하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그한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다라는 생각으로 집중을 다해서 풀어야 돼. 알겠죠? 오케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힘은 풀게 하는 실력은 이미 끝난 거야. 게임 끝난 거야. 여기 들어가서 욕심 부리지 마. 알겠어요? 들어가서는 정직하게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를 반복하는 거야. 알겠지? 내가 상담을 하면서 올바른 처방을 해주려면 그동안의 나의 경험과 노력과 이 모든 것들로 이미 결정이 난 거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얘한테 집중하는 거야.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상담이 길어졌잖아, 늘.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순간 그 문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마인드. 알겠죠? 그렇게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 거지.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에너지가 딸릴 수 있어. 그때 무엇을 먹어라? 포도주스를 먹어라. 그때는 포도주스. 자. 포도주스를 챙겨가는데, 이 포도주스는 내가 재수하고 봤던 수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준 이 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포도주스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포도주스가 그냥 오로쇠랑 직결돼 있어. 그래서 포도주스를 어떻게 가져가냐? 상온에 있는 온도를 보온병에 넣어가요. 상하면 안 되니까. 상온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밀봉팩이 돼 있어서 그냥 상온에 둬도 안 상한다.
그럼 그대로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냉장고에 시원하게 만들어서 보온병에 넣는 거 좋지 않아. 그냥 상온에 있는, 한의학적으로 말이야. 내 몸의 온도보다 더 차가운 음식을 차가운 물을 마신다? 차라리 똥물을 먹어라? 이렇게 가르쳤어, 나한테. 나한테 가르쳐, 한의학을 가르쳤던 분이. 네 몸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물을 마시려면 차라리 똥물이 낫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니까, 아, 냉장고 물이 아니어도요? 냉장고 물이 아니어도 내몸 대비 더 차가운 물은 내 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물론 수분의 효과는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포도주스를 데워가면 포도주스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성분들이 깨지니까 상온에 가지고 가는, 상온에. 보온병에 상온에 담아갔어, 나는. 그리고 이 포도주스에, 이걸 왜 그랬냐면, 이 포도주스에 포도가요, 포도 안에서 포도당이라는 게 발견이 돼서 포도당이 된 거야, 이름이. 이 포도당이 먼저 있었고 포도라는 과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포도라는 과일에서 발견된 당이 포도당이야. 이게 왜 이게 포도당 주스가, 주스 아니고 주사를 맞을 수는 없죠. 포도당 주사가 있잖아. 왜 그게 그 포도당 주사라는 게 존재하냐면 이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빨리 에너지원으로 변환되는 게 바로 포도당이에요. 근데 포도의 약 15%, 포도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포도의 15%에서 20%가 포도당이란 말이지. 그래서 포도에만 있는 거야. 과일 중에는 포도에만. 그래서 포도주스를 먹는데 단 여기에 합성 첨가물이 들어가면 말짱 꽝이다. 물론 이 뇌가 있잖아. 뇌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유일한 영양소가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갈 때 포도주스처럼 좋은 게 없어. 그러면 주사를 맞을 순 없잖아. 내가 이 강의가 매우 힘들 때 주사를 맞아봤거든요. 포도당 주사 있잖아요. 링거를 맞아봤거든요. 근데 그때 내가 느낀 건 뭐냐면 내 몸이 리터머스 종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맞는 순간에는 좋아. 근데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에 내가 갖고 있는 오장육부의 밸런스가 깨지는 느낌을 나는 받았어. 그래서 링거를 맞다가 처음에는 링거를 맞고 강의를 했는데 나중에는 아, 이걸 맞아서는 안 되겠다. 당일은 괜찮은데 그 다음날 이게 밸런스가 깨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을 수 있으면 먹는 게, 아, 포도, 그 주사를, 액을 마시는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마셔버리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주세요, 마실게요. 이러면서 이렇게. 자, 포도주스를 마시면 뇌가 가장 빠르게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포도주스를 재수할 때 먹었어요. 먹는 과정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있었고, 제 위험한 순간에 나는 이 포도주스가 나를 살렸는데, 재수할 때. 여러분들은 포도주스를 가져가서 한번 먹어보세요. 근데 이게 포도주스, 나 포도 알러지가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난 포도주스가 안 맞아.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 그죠? 내일부터 한번 먹어보세요. 아니면 월요일부터라도. 한 2, 3일은 먼저 먹어봐야 돼. 그치? 공부하다가 중간에 빈속이어도 포도주스를 먹어보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그리고 들고 가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한 시간, 한 시간. 한 문제, 한 문제. 그치?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사항이 있어. 이게 떨린단 말이죠. 이 교문에서 평정심을 유지해서 들어갈라 해도 어쩔 수 없이 구평은 떨려. 왜 웃는 거지 벌써? 떨려. 자, 그래서 만약에 환 같은 것을 먹으려면 우황청심환? 원? 뭐, 있잖아요. 그런 인위적인 그런 걸 먹으려면 미리 먹어봐야 돼요. 근데 안 먹는 걸 추천해, 나는. 왜냐하면 내가 컨설팅을 할때 우리나라에 되게 유명했던 컨설턴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고혈압이 있었어. 근데 그분이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내 모시는 바로 위에 있던 분인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고혈압 약을 안 먹었었어. 그러다가 큰일 나시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고혈압 약을 먹으면 텐션이 떨어지고, 그러면 예리함, 또는 그 비슷한 영역의 예민함, 이런 것들이 살짝 무뎌지면서 퍼포먼스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떨리는 것을 방지하는 약속에는 내가 성분은 모르겠지만 느낌상 아무래도 약간은 감각을 둔화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안 먹는 것보다는 너무 떨어서 시험을 못볼 지경이면 먹는 게 이익이겠죠? 하지만 내가 컨트롤 할수 있을 정도를 한번 연습해 봐야겠다. 라면 안 먹는 게더 낫지. 정직하게 들어가면 별로 떨리지 않아요. 내가 공부한 것 이상의 성적을 바라지 않으면 떨리지 않아. 그러면 이변이 무서운 거거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까 봐? 막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문제를 막 잘못 읽으면 어떡하지?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멘탈이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게그 정도를 이겨낼 수 있는 공부를 했냐, 안 했느냐가 결정하지. 그날, 당일날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게단 하나도 없어. 여러 번 경험을 해보면 느껴.
수렴하거든, 데이터가. 이게 돼요? 그래서 떨리면 그냥 그 떨림을 좀 즐기는 게 낫다. 그 조기들 중에도 손이 떨려서 1번 풀때 왼손으로 오른손을 잡고 풀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너무 떨리니까. 근데 그렇게 떨릴 때 성적이 조금 더 좋아. 이 아주 이 무뎌져서 뭔가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보다는 떨릴 때가 퍼포먼스가 조금 더 좋아. 그것도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래. 왜냐면 나도 떨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죠. 설명회를 큰 설명회도 굉장히 많이 했고 뭐 잠실체육관에서도 해봤고 2만 명, 3만 명 있는 자리에서도 강의를 해봤고 그러니까 떨리는 순간과 떨리지 않을 때내그 아웃풋이 어떤지를 많은 경험을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고 메가에서 중요한 설명회를 혼자 다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큰 자리에 서봤을 때 나도 내가 데이터를 만들었을 거 아니야? 떨려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순간이 올 때가 있어. 야, 여기 살수 있나? 이 정도 떨리면? 이런 느낌? 뭐, 물에 올라가다가 뒤에서 죽겠는데?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 근데 그 정도로 강도가 세게 떨리면 퍼포먼스가 훨씬 좋아. 그게 내가 그만큼 훨씬 더 열심히 각성하고 이것을 해결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즐기세요. 그렇게 떨면서 뭔가를 해보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아. 멋있는 거야. 정직하게 들어가서 신나게. 거기서부터 우리는 파티거든. 9평부터. 마지막 일요일. 그 뒷단까지 9평 파티야. 얼마나 좋아. 떨려? 이건 즐겨. 즐겨. 신나게.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떨려서 정신이 혼미해진다. 떨려서, 어, 이거 어떡하지? 정신이 혼미하다. 포도주스로 감당이 안 되는 혼미야. 이 지금 에너지가 딸리, 난 에너지는 충만한데,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 그러면 그때 하는 게 진짜로 호흡법이에요, 호흡. 정말로 호흡. 그게 주사로 약을 주입하는 것보다 더 빠르다 그랬어. 호흡으로.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5초 동안 산소를 머금고 있다가, 6초 동안 내뱉는 거야. 배가 빵빵할 때까지 4초 동안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5초를 멈추고 있다가 6초 동안 배가 쑥 들어갈 때까지 뱉어내는 거야. 그거를 3번에서 5번 정도 하면 마음이 싹 안정이 돼. 오케이? 이건 의학적인 거야. 네, 이건 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을까? 많은 공부를 한 끝에 가장 실전에서 좋은 것들 지금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게 너무 떨린다. 그러면 즐기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으면 바로 해야 되는 게 호흡이야. 이것만큼 강한 게 없어. 즉각 반응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 풀다가 수학이나 뭘 풀다가도 뭔가 하나가 딱 걸려서 멘탈이 하얘진다. 멘탈이 털린다고 하잖아. 그 순간이 왔을 때 해야 되는 게 그게 호흡이야. 그래서 지난 수능에서 우리 조교들 중에 앞에서 호흡을 하다가 뒤에서 그만 좀 하세요. 이제 너 멘탈이 틀린 순간이라서 호흡을. 그래서 우리가 그 조교야 너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야 그렇게 하면 뒤에서 그만하라고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했더니 시험 전에도 하고 시험 중간에 너무 놀라워서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그만 좀 하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만했다고. 근데 그게 정말 효과 즉박 알겠죠? 그래서 호흡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번 외에 하나의 팁인데 이건 내가 강의를 하기 전에 사용하는 팁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만화 같은 그림을 봐봐. 당당한 사람을 그린다라고 했을 때그 폼이 어때? 당당한 사람의 폼? 이건 아니잖아. 당당한 사람들은 주로 어깨를 피는 거야. 고개를 살짝 쳐들어. 15도 각도 이상으로. 그 자세가 이렇게 되면 여기가 여기 견갑골 요 뭐라 그러지 이거? 어깨? 아, 쇄골 옆에. 여기가 찢어져야 돼. 그리고 이걸 찢어지게끔 벽에다가 팔을 대고 이렇게 당기면 여기가 찢어져요. 그 상태로 어깨를 딱 펴고 말이야. 고개를 살짝 들고 슈퍼맨 포즈를 하는 거 이렇게. 반드시 슈퍼맨을 해야 돼. 이렇게. 아니, 진짜야. 슈퍼맨을 해. 그러면 그 포즈를 한 아니, 진짜예요. 두세 번만. 내 강의 들어오기 전에 매일 하는 거야. 매주. 왜 하냐? 너무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완전히 빼고 하루 종일 쓰고 그다음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에너지가 없잖아, 나도 사람인데. 뭐 이게 기름을 넣어서 돌리는 기계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계처럼 강의하게 해달라 기도를 해도 그게 좀 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단 말이야, 사람이라. 그래서 슈퍼맨을 해. 그래서 어깨를 펴고 슈퍼맨을 딱 하잖아? 그러면 정말로 그이 어깨 이게 아마 이 포즈에서 나오는 뭔가가 있을 거야. 분명 당당한 모습을 그릴 때는 어깨를 펴고 고개를 올리는 모습을 그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당당하진 않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의학 교수님들의 결과 논문도 있어. 호르몬이
당당 호르몬. 긍정적인 마인드를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아, 진짜예요. 어? 진짜 이건 극약 처방이야. 이거 오일 가서 들을 거야. 당당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팔을 뻗으면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몇 번 실험하면서 보니까 그런 비슷한 포즈를 만들 수 있는 게 이게 운동을 하면서 배웠는데 원더우먼 포즈. 허리에 손을 얹고 이러면 조금, 그렇지. 따라해봐. 슈퍼맨은 조금 과하지. 그랬더니 작년에 우리 수강생들이 기지개를 피는 짓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 그렇게 숨어 살 필요가 없다. 기세야. 뭐든지 기세잖아. 시험장 들어갈 때 앞문 딱 열고 들어가. 앞에서 슈퍼맨 한번 딱 해봐. 아무도 안 건드리지. 쟤 뭐야. 이렇게 슈퍼맨.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서 이렇게 원더우먼 자세하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정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호흡이고 뭐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한 거야. 오케이? 슈퍼맨. 이건 극약 처방이. 정말로 정 안 된다. 뭘 기억해? 슈퍼맨. 원더우먼. 자, 이 자세를 하고 시험을 보기 시작하면 야, 이렇게나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하네. 이봐, 봐. 이렇게 많은 걸 우리가 시도했는데 어떻게 어디서 빠져나가겠어? 반드시 긍정적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최선을 다해서 페어하게 딱 정직하게 내가 받아야 되는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마지막 시험까지 최선을 다한 후 나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집에 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작업을 해줘야지. 여기서부터 이제 파티지 뭐. 완전. 일요일까지. 기대되죠? 아이고, 그렇게 두려운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빨리 호흡해봐. 호흡.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문제, 눈빛이 이상해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진짜 사실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긴 하다. 굉장히 빠르게 에너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게 있어. 막 위축이 되고 긴장이 되고 이럴 때 가장 빠른 건 뭐냐면 이거는 강의를 그 업으로 하는 이 어른들 대상으로 강의하시는 한 외국 강사가 되게 유명한 강사야. 그분이 그 항상 강의를 할 때는 그 이 방방이 뭐라 그러죠? 그걸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항상 들고 다니는 거야. 본인들 그 매니저들이 항상 그걸 들고 다녀서 강의 뒤에 대기실에 그걸 놓고 강의하기 전에 10분 정도 그걸 뛰는 거예요. 그거를 뛰면 에너지가 가장 빨리 바뀐대. 그건 정말로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면서 동시에 방방 뛰는데 가라앉아있던 에너지가 올라온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걸 꼭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건 정말 너무 시험 보러 갔는데 우울해서 죽을 것 같다. 그러면 혼자 밖에 잠깐 나가서 화장실 앞에서 방방 뛰어. 한 10번 정도 뛰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게 에너지를 굉장히 끌어올리기 때문에 난 강의 전에 뛰거든요. 교무실에서. 그러니까 저기에 강의 전에 오면 다양한 것들을 내가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강의 전에 뛰는데 뛰면 에너지가 확 올라와요. 근데 이게 에너지를 확 올려갖고 문제를 막 풀면 그게 문제 푸는 것이랑은 조금 약간 에너지가 안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강추하진 않는데 너무 슬프다. 오늘 너무 힘들다. 그러면 방방 뛰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자 뛰기 민망하잖아. 그래서 유경이 손을 잡고 뛰거든요. 유경아 뛰자. 둘 손을 잡고 뛰는데 그렇게 손을 잡고 기대어서 함께 뛰는 것도 방법이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